예, published about section.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about을 must에다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bout은 필요 없어지게 되겠죠? 먼저 must로 체크아웃 하고, 그렇죠? 본류가 must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merge라는 겁니다. merge into current branch. 그래서 create new는 얘는 체크하지 말고 yes merge 하면은 must about이 같이 나란히 있게 됐죠? 이 상태에서 about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delete 브랜치 하는 거예요. yes delete. 좀 깔끔하게 must만 지금 하나 딱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제가 원래 이 내용을 서버에다가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길랩 서버에다가 계속 업로드를 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수업이 이 책이 끝날 무렵에 한번딱 업로드하고 말 거예요. 그때 업로드 하더라도 중간중간 단계 우리가 진행해 왔던 단계들 커밋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시점으로도 돌아가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이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하지 않느냐니까 지금 이렇게 서버에 업로드 하니까 이렇게 요런 눈에 거슬리는 요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런 것들 안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냥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 좀 참고해서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요 상태까지 왔죠? 어떻게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어있나요? 다섯 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똑같네요.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막 엉켜버릴 거예요. 분명히 책에 있는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래프가 막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미련 가지지 말고 책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어차피 이 책은 한두 번 봐서 될 책이 아닙니다.